요즘 신조어로 아이와 같은 감성을 가진 어른을 키덜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장난감을 취미로 가진 이들이 점차 늘면서 관련 시장도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키만한 건담 로봇이 매장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던 주인공들도 한 곳에 아기자기하게 모였습니다. 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들을 떠올리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아기자기하고 집에다 이런 거한두 개씩 놔두면은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모터 조립 자동차들. 금방이라도 전쟁터로 출격할 듯한 전차들과 탱크, 항공모함까지 모두 키덜트족을 겨냥한 장난감들입니다. 과거 완구 매장 한 구석에 그저 눈길 끄는 용도로 있던 장난감들이 주류로 떠오른 것입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도 매장 한 켠에 마련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고객들은 잠시나마 10년 전을 추억하며 행복감에 빠집니다. 경제력까지 갖춘 키덜트족은 씀씀이도 커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난감에도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완구에 푹 빠진 어른들 덕에 매출도 급증하면서 유통업계도 앞다퉈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백화점 한층 전부를 키덜트 전문 장난감 매장으로 꾸몄습니다. 주 고객층은 20대부터 40대 남성 고객이 많고요. 매출은 해마다 30% 이상 신장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인기 많은 상품들은 이제 건담 프라모델이나 이제 드론, RC 자동차가 인기 많은데. 국내 키덜트족은 어린 잡아 10만 명 정도. 해마다 숫자가 늘면서 국내 완구 시장 규모도 지난해 1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른들의 장난감 사랑이 커지면서 키덜트 문화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